건조한 날씨에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산불 감시원이 7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드넓은 땅 어디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지 알수 없어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농촌 마을. 봉사가 한창인 주택마당 앞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포착됩니다. 바로 뒤편에 밭과 산이 자리 잡고 있어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지만 버젓이 생활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낮에는 밭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산림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헬기 3대와 인력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날이 이렇게 가는데 가운데 불 나는 거 보고 힘든데 불을 내가 또 여기다 불을 떼겠어. 올해만 충북에서 20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 9건이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났습니다.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청주와 충주 등 도내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